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제가 오늘 이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 생일을 맞이해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셀프 프로필 같은 거 선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지금 저는 사진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. 태어나서 처음입니다. 항상 뭐 누구랑 같이 하고 뭐 드라마 팀 사람들, 영화 팀 사람들, 뭐 친구들 이런랑은 해봤는데 혼자 하는 거는 처음이네요. 오늘 눈이 많이 와요. 눈이 많이 왔어요. 또 아직 제 생일은 아니지만 또 제 생일을 축하해주는 그런 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. 네, 내려서 재밌게 한번 찍어볼게요. 근데 이런 데 처음 가. 인생네컷만 가봤지. 요즘 인생네컷 뭐 포토이즈 뭐 그런 거 많잖아요. 혼자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네. 오늘 약간 머리도 좀 약간 귀염의 스타일로 해주세요. 좀 얘기하고 왔거든요. 귀염의 스타일. 머리를 좀 짧게 잘랐거든요. 사복이죠. 바지도 사복이고. 요즘에 약간 패션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고 있어요. 이제 한 번쯤은 좀 이쁘게 입을 때도 되지 않았나. 요즘에 제 근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촬영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우연치 않게 좀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잠도 진짜 많이 자고 있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대본도 많이 보고 있고 요즘에 영화를 좀 많이 찾아봐요. 그래서 진짜 좋은 영화들도 많이 봤고 다음 작품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사실 이런 제 근황을 알려줄 만한 그런 게 없었잖아요. 그런 기회도 될 것 같고 좋네요. 자, 이제 저희 약속한 시간이 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와우, 이런 데가 있네. 약간 좀 특별하게 찍고 싶은데. 특별하게 남들 다 하는 똑같은 거 말고. 봐봐, 아무도 이렇게 찍은 사람 없잖아. 이렇게 찍는 거야. 아니면 꼭 사진을 앞으로 찍어야 되나? 뒷모습이 나오면 안 되나? 오. 이상한데? 어린 시절이랄 때 똑같이 해봐야 되겠다. 얘가 왼손? 오른손? 오른손? 고개를 왼쪽으로 해야 되구나. 어휴, 되게 유연하게 찍었다. 노란색 옷 입고. 아, 자우반전? 또 이때 표정까지 되게. 똑같아.
그다음 이제 지금이랑 좀 많이 닮았어요? 어때요? 저니까 이거 좀 가까이서 찍어야 돼. 이때부터 부인은 어정쩡했네. 이걸 내 몸에 둘러봐야 되겠다. 아 이렇게?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리를 꼬는 게 좀 잘 나오긴 하네. 왜 그러지?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. 오늘 생일 너야 나. 아 이게 훨씬 낫네. 왜 하트 있잖아. 오케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? 어제 이런 거 처음 해봤는데 나쁘지 않네요 생각보다. 꽤 괜찮았어요. 이제 옆방으로 넘어가서 사진을 확인해 볼 건데 이렇게 우리가 한 25분 정도 찍어봤잖아요. 그 중에 5개만 건지면 5개도 욕심이에요. 3개만 건지면 되는 거예요. 그 3개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. 많이도 찍었네. 보자. 이걸 어떻게 마음에 든다고 표시해요? 하트 6장, 7장, 8장 됐다. 자, 첫 번째 장 인쇄해볼게요. 인쇄 그리고 광택면이 앞으로 해보자. 이 사진 나 너무 마음에 든다.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 반대로 용지를 넣었습니다. 다시 한번 뽑아서 이렇게 7장 나머지 다 뽑아 볼게요. 잘 나왔네. 어, 발 왜 이렇게 크게 나왔냐. 왕발이네. 근데 이 사진 제일 마음에 든다. 어,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딴 것도 하자. 자 오케이 마지막 사진까지 나왔고요.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봤을 때는 저는 막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회사로 이동을 해가지고 사진을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. 자 가보겠습니다. 아우 추워라. 자 이렇게 저희 사진을 뽑아서 지금 회사로 왔고요. 잘 나온 것 같은 것만 이렇게 추려왔어요.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보여줄게요. 일단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은 이겁니다.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에 장난치려고 찍은 거였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. 이렇게 찍어봤고요. 또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거는 이거. 이게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해피 버스데이 선글라스예요. 그래서 제 생일을 기념하는 느낌으로 한번 찍어봤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몇 장 회사에 보내줬어요. 그래서 그 사진을 따라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그래도 여기 보니까 Q&A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자, 저는 사실 여기 안에 질문이 뭐가 있는지 아예 모르는데 방금 살짝 들어보니까 뭐 밸런스 게임도 있다고 하고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좀 뽑아왔다고 합니다. 한번 뽑아볼게요. 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. 생일은 보통 어떻게 보내나요? 보통 제 생일에는 좀 스케줄이 있었어요 항상. 그래서 스케줄이 끝나고 본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해주는 미역국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제 생일은 친구들이 맛있는 거 사준다 해서 아마 친구들이랑 보낼 것 같고
그 다음 날 본 집에 갈 것 같습니다. 자, F100%인 사람과 친구하기, T100%인 사람과 친구하기. 이게 참 어려워요. 뭔가 제 경험상 저는 원래 F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반반인 것 같긴 하거든요. F의 비중이 더 높긴 하지만 오히려 T100%가 친구하기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아 모르겠다. 내 친구들 다 F긴 한데 F가 낫나? 그렇게 따지면 F로 하겠습니다. 제 친구들 거의 다 F예요. 생각해보니까 F로. I인 성향과 단짝 친구하기, E인 성향과 단짝 친구하기. 저는 I로 하겠습니다. 제가 뭐 친구들끼리 있을 땐 달라요. 저도 되게 시끄럽고 막 하는데 제 친구들 중에 99%가 I인 것 같아요. 아 90%가? 또 E랑 있을 땐 근데 이만의 즐거움이 또 있어요.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재밌게 해주니까. 그래도 뽑으라면 I가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. 12시 땡 하면 생일을 챙겨주는 편, 생일 당일에 아무 때나 챙겨주는 편. 차라리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였죠. 12시 땡 하면 축하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날 밤 11시 59분에 축하해주거나. 내가 마지막이지? 하고 그렇게 해주는 편입니다. 일단 이렇게 해봤고요. 자, 오늘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질문지를 뽑아서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제 생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저는 이런 사진을 처음 찍어봤어요. 되게 어색해할 줄 알았는데, 물론 어색하긴 했는데 그래도 결과물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 재밌게 보시면 좋겠네요.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죠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(웃음) 제 첫 케이크 선물이네요. 올해 첫 케이크 선물. 감사합니다. 소원 빌고 갈게요. (웃음) 자, 여러분들 안녕.